반갑습니다. 제가 7월에 구미에 오고 금방 다시 돌아왔는데요. 날씨가 그래도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역시 또 물론 저쪽 정치인들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구미에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미는 보수의 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구미를 대한민국 보수의 신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여러 번 있어왔죠. 매번 그래도 인재의 하방선이 있고 그래서 인재가 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실적과 실력 그리고 국민들의 자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특구로 지정되는 것이고요. 매번 있는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과거보다 과거에 사실 우리 삼성 사장 출신의 고동직 의원님들이 있지만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출발되는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우리가 했던 역할은 지금 이런 것들도 국민의 반도체 산업을 집중하고 클러스터화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밀고 있으면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특히 특화된 곳이 영향으로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서는 네, 이재명 대표